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시간가량 계속되는 독도 새우 조업. 바로 그때! 들어왔다! 아, 있어요. 아. 들어왔다! 자. 나옵니까? 와, 어쩜 손이 저렇게 투명하게 다 보이냐? 이야. 알도 있네요. 지금 여기 알 깜짝이에요. 와. 크다. 진짜 크네요. 왕새우네. 알새우. 요 녀석이 바로 국빈 만찬 식탁에 오른 독도 새우. 도화새우입니다. 도화새우와 닮은 요 물렁같이 붉은 새우도 독도새우 군단의 멤버. 아, 그래. 이거는 소고기 마블링처럼 생겼고. 마블링처럼 생겼고. 이거는 이제 호랑이 등무늬처럼 생겼고. 아. 자세히 보면 두 새우의 줄무늬 모양이 다르고 도화새우에는 하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염 색깔도 서로 다르답니다. 일동 차렷! 차렷! 군기가 바짝 뜬 모양의 요 가시배 새우까지. 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잡혀 독도 새우 삼총사로 불립니다. 아, 세 종류. 됐다, 이제 독도 새우. 갓 잡은 독도 새우를 네.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기고 생새우로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와. 놓칠 수 없겠죠? 이거 뭐 하나도 안 비리고 달아요, 달아. 네. 이야, 감사합니다. 이 탱글탱글한 거 좀 보세요. 와. 저 귀한 걸. 녹죠? 탱글탱글하고 살이 진짜 달아요. 와. 설탕 뿌려놓은 거네, 마치. 차디찬 동해의 깊은 바닷속. 수온이 낮은 심해에서 막 올라온 독도 새우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잡자마자 얼음물로 퐁당.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육지에 위해. 닿을 때까지 신선함을 유지한답니다. 아, 얼음. 하루 조업을 끝내고 항구에 닿은 배. 어이, 많이 잡으셨네. 이야, 정말 독도 새우가 풍년입니다. 와, 산이네요, 산. 울릉도엔 기상 변화가 잦아 조업이 쉽지 않고 독도 새우 삼총사는 어획량도 많지 않아서 서울에서는 한 마리에 만 원을 호가하며 귀한 눈값 자랑하는 독도 새우. 비싸네요. 정말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 먹어도 우리가 물에 좀 우리한테는 약간 그래도 조금 예. 여유가 있으니까 예. 뭐 물회나 회밥 같은 거. 저걸 물회로? 물회로? 회덮밥으로? 귀한 독도 새우로 물회를 해먹는다고요? 독도 새우의 대가리와 꼬리를 떼고 몸통의 껍질도 일일이 벗겨서 탱글탱글한 요 알맹이 살로만 만든다는 독도 새우 물회. 아, 못 살아. 각종 채소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하고 고등도 함께 얹어준 뒤 손질한 독도 새우를 듬뿍 올려줍니다. 여기에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아유, 더하면 촬영을 이런 걸 독도 새우 물회 완성. 한 마리 만 원짜리. 아, 근데 이게 물회 같은데. 맞아요? 울릉도 원래 방식은 육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물회라고 하면 네. 진짜 물을 넣는 거예요. 육수를 안 쓰고. 생수? 아, 진짜 물을 넣어요? 양념 자체의 맛하고 새우 자체의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육수를 넣으면 새우 맛 자체가 변해버려요. 아, 진정한 물회네요. 진짜 물 넣는 물회. 우와. 입맛 따라 취향 따라 물의 양을 이거 조절하고 예술이겠다. 고추장 양념장이 잘 풀어지도록 와. 슥슥 싹싹 비벼 먹는다는 울릉도식 독도 새우 물회. 여기에 차가운 얼음까지 넣어 시원함을 더하면 금상첨화랍니다.